안녕하세요, 사진쟁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일차 촬영 모델 이영연입니다. 아, 연연씨. 발음이 어려워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편하신 대로. 연씨. 네. 연씨 먹고 싶다. 예, 예능 전공이시라고. 네, 맞아요. 개그 특기를 들어갔어요. 자, 개그 발사.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리발 카메라는 파나소닉 루믹스 S1R인데요. 이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카메라가 왜 좋은지, 이 카메라를 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먼저 소름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카메라는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루믹스 S1R이에요. 그리고 원래 파나소닉이라는 카메라 브랜드는 마이크로 부서드라는 작은 센서를 이용한 카메라를 만들던 회사였었어요. 이게 아마 10년 동안 이어졌는데 올해 초에 갑자기 작은 센서를 이용한 카메라도 만들고 이제는 풀프레임 카메라도 만들겠다고 해서 출시한 게 S1이랑 S1R이에요. 그 제품이 이거고요. 파나소닉도 풀프레임 시리즈를 S 시리즈라고 하고 풀프레임 라인업 또 세 가지로 분류 나뉘어요. 기본 S 시리즈가 사진과 네. 영상 둘 다 잘 찍을 수 있는 카메라고 S1R은 고해상도 사진을 찍기 위한 카메라고 네. S1H는 영상을 잘 찍기 위한 카메라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파나소닉이. 그거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이거는 사진 전문가를 위한 카메라구나. 그래서 이런 스펙이 더 특출나구나 라는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1이 지금 구매하시면 260만원이고 S1R이 350만원이에요. 네이버 최저가 기준. 진짜 비싸. 네. 정가는 450만원으로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가격 경쟁력이 있어졌어요. 루믹스 S1R을 처음 보고 생각이 뭘까요? 일단 렌즈가 엄청 크고 무거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제 미러리스가 작다는 거는 편견이 되었구나. 원래 미러리스라 생각했으면 DS라는 느낌에서 작고 컴팩트하고 가볍다라는 생각이 보통 있죠. 근데 이 S1R 같은 경우에는 DSLR만큼의 무게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렌즈랑 세로그림 빼고 그냥 이 바디만 봤을 때 1kg예요, 1kg. 다른 풀프레임 미러리스들은 막 700g 하거든요. 600g, 700g 하는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내가 무거운 이유는 마우레슈 합금 바디를 사서 그렇거든요. 당연히 방진, 방적 다 지원을 하고요. 영하 10도까지 무리 없이 촬영을 한다고 해요. 요즘 겨울이잖아요? 영하 10도는 그냥 내려가죠? 눈 촬영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럼 대관령은 진짜 가야 될 텐데. 그건 영화 20도 넘어갈 텐데. 그럼 이제 이게 꼭 필수겠네요. 맞아요. 그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단 상판부터 보자면은 왼쪽이 모드 다이얼이 있고요. 모드 다이얼 락도 가능하고 그 밑에는 연사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서 총 2단 다이얼이 왼쪽에 있고요. 그 옆에는 뷰파인더가 있어요. 뷰파인더는 120프레임을 주사위를 지원하는 576만화소의 뷰파인더예요. 뷰파인더에도 화소가 있거든요. 네.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세밀한 것까지 디테일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576만화소의 뷰파인더라면은 지금 동급 기준에서는 최고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뷰파인더가 굉장히 편리한 게 우리가 안경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거리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뷰파인더에 눈을 바로 대는 게 아니라 안경이 있으니까 약간 거리가 있으니까 너무 커가지고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이 파나소닉 S1R 같은 경우에 여기 옆에 V모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은 작아져요. 아, 진짜 작아진다. 그래서 안경을 쓴 사람도 신기하다. 전체 화면을 다 볼 수 있게 배율을 조절할 수도 있고 왼쪽에는 LVF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걸 누르면은 뷰파인더로만 화면을 띄울 건지 LCD로만 화면을 띄울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카메라들은 이런 설정을 네. 설정 안에 들어가서 메뉴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세팅하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물리적 버튼으로 바로 있습니다. 제가 다른 카메라 쓸 때는 이런 기능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는 있고요. 이걸 원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수도 있고 당연히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 상단에 지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정보창이 있고요. 다른 풀프레임 미러리스트들은 이게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얘는 있어가지고 상단에서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이얼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온오프 버튼이 있어서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고 그 옆에는 상단 LCD에 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야간 촬영에는 굉장히 손쉽게 찍을 수 있고요. 그 앞에는 화이트 밸런스, ISO, 노출 버튼이 있어요. 보통 다른 카메라들은 ISO 버튼을 누르고 다이얼을 돌려야 이제 그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얘는 좀 더
직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ISO 버튼을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면은 3분의 1씩 다시 올라가거든요. 화이트 밸런스도 한번 누르고 또 한번 누르면은 한 칸씩 바뀌어요. 이게 왜 좋냐면은 보통 이렇게 ISO를 누르고 다이얼을 돌리다 보면은 이게 착 하면서 막 한 스텝 두 스텝씩 갑자기 확 넘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3분의 1씩 다시 한번 올리고 싶다 그러면 ISO 버튼 따닥 눌러버리면은 3분의 1씩 다시 올라갑니다. 상세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는 안 돼요.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전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셔터 버튼도 있고 다이얼이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큰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립감은 정말 좋습니다. 그립 자체는 새끼손가락이 튀어나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그립 안쪽에도 버튼이 있어요. 네, 여기 네, 맞아요. 안쪽 세 개. 두 개예요. 아, 두 개예요? 네, 이거 렌즈를 바꾸는. 네. 아, 그렇대요. 두 개래요. 이렇게 두 개라서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로 네, 터치를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심도 미리 먹이기 버튼이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튼 쓸 수 있고 왼쪽을 보시면은 여기 리모트, 릴리즈, 마이크 단자, 이어폰 단자 그리고 USB-C 포트가 있고요. 이 앞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조명 단자도 있고 이게 좀 특이한 게 HDMI 단자가 일반 HDMI 단자예요. HDMI는 언제 났죠? 저 알아요. 전선과 챙겨가지고 이렇게 꽂는 거 하나씩 전선 아닌가요? 아니래요. 다시 컷. 컴퓨터랑 네. 모니터 연결할 쓰는 거예요. 아, 그럼 카메라, 알고 있죠. 카메라도 이런 게 있는 게 네. 이걸 외장 레코더로 쓰거나 큰 화면으로 볼 때 필요한데 아. 이게 다른 카메라들은 그냥 일반 HDMI가 아니라 마이크로 HDMI거나 미니 HDMI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어댑터를 써야 돼요. 그게 정말 잘 고장나거든요. 아, 어댑터가. 네. 그런데 그냥 일반 HDMI를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제 고장도 없고 손쉽게 구하기도 쉬워요. 그냥 어디 모니터에 꼽혀 있는 거 그냥 들고 와서 꼽으면 되니까. 아. 카메라가 크니까 이런 것도 달려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LCD가 있는데 LCD가 당연히 틸트가 됩니다. 이걸 틸트라고 해요. 위아래로 볼 수 있는 거. 아~ 근데 파나소닉 S1R은 틸트가 좀 특이한 게 3방향으로 돼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옆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3방향. 이거 진짜 혁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발전된 방식의 틸트 방식이다. 당연히 화면 터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화면도 210만 화소예요. FHD급이라서 사진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확인할 때 정말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버튼들이 굉장히 많고 락 버튼도 있고 레코딩 버튼도 뒤에 있고요. 이제 AF를 S로 할 건지 C로 할 건지 MF로 할 건지도 설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점 영역도 설정할 수 있고 AF 온도 있고 파일 방향 조이스틱도 있고요. 그냥 웬만한 버튼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 그립에도 이 화이트 밸런스 ISO 노출 버튼이 있고 그리고 파일 방향 조이스틱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로 그립도 사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SD카드 넣는 공간 있잖아요. 이게 네. 이중 잠금이에요. 이거를 내리기만 하면 열리거나 보통 이렇게 당기기만 하면 열리잖아요. 근데 얘는 내리면 당겨야 돼요. 이중 잠금이 되어 있어서 잘 안 풀리더라고. 이건 잘 만든 것 같아요. 저장 공간도 당연히 듀얼이고요. 두 개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는 XQD고 하나는 SD카드가 들어가요. XQD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건 처음 들어봐요. 네. XQD. XQD가 조금 더 빨라요. SD카드, SD보다. 아.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비싸. 아, 역시 비싼 게 조금 더 빠르고 좋네. 그렇게 두 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SQD를 하나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추천. 강추. 그리고 로믹스 S1R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LCD 불 들어오는 버튼 있잖아요. 네네. 이걸 누르면 LCD에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에 버튼들에도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밤에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라이브 비부스트 기능이에요. 야간 네. 촬영을 할 때 세팅값 맞춰놓고 찍으면 LCD에 화면이 안 보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보통 언제냐면 야경 촬영을 할 때나 은하수를 찍을 때 네. 그럴 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보일 수 있도록 라이브 뷰 화면을 밝혀주는 기능이에요. 야경 촬영을 할 때 구두를 네.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이 기능이 있으면 그렇죠. 그런 기능도 있고 나이트 모드가 있어요. 그건 약간 밤에 이용하는 기능 같아요. 맞아요. 나이트 모드도 뭐냐면은 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빛도 여기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카메라에 위험이 되거나 단체 촬영을 야경 촬영을 갔는데 누가 휴대폰 보면 안 되거든요. 아~ 그 빛도 들어가서 그럴 때 이제 네. 나이트 모드를 키면은 최소한의 방해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10화 기준 380장이에요. 타사 카메라 대비 조금 작은 숫자예요. 실제로 써보니까 딱 찍고 나서 보니까 어? 이 카메라가 왜 배터리가 이만큼 달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배터리가 진짜 크거든요. 아, 진짜 커요 진짜. 진짜 크거든요. 제가 썼던 카메라들 중에서도 좀 큰 편을 적한단 말이에요. 음량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좀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보편 카메라들 비슷한 게 많이 찍지. 그런데 실체감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 그립도 정말 좋은 게 장착이 쉽거든요. 이 접점을 통해서 통신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렌즈 마운트는 L 마운트예요. 라이카의 L 마운트거든요. 그래서 라이카에도 SL이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풀프레임 미러리스인데 걔네들이 사용하는 렌즈도 여기 장착시켜져 있거든요. 지금 파나소닉 루믹스 S 시리즈 전용으로 나온 렌즈가 세 개밖에 없거든요. 2405, 50.4, 70200 이 세 개밖에 없는데 L 마운트 렌즈 쓸 수 있고 시그마 아트도 L 마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렌즈는 좀 많아요. 자기 네이티브 렌즈는 적지만 내가 어떻게든 구매해서 쓸 수 있는 렌즈는 많아. 그리고 2020년까지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렌즈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되는데 라이카 렌즈도 쓸 수 있지만 좀 비싸거든요. 이게 2400이 6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죄송. 그래서 렌즈 걱정은 딱히 안 해도 되는데 조금 비싼 감이 있긴 하다. 근데 시그마 아트 렌즈 같은 경우에 좀 싸거든요. 그런 거 쓰면 되겠죠. 외관 총평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신뢰감 있게 정말 잘 만들었고 편의 기능들이 정말 많아서 사용하실 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은 AF인데요. 파나소닉은 고집 좀 세요. 네. 다른 회사들이 PDAF를 기반으로 한 AF 기술을 넣을 때 나는 콘트라스트 AF를 그대로 고집하겠다를 고집하는 게 파나소닉이고요. 지금 현재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콘트라스트 AF 기반으로 사용하는 거는 파나소닉 S 시리즈가 거의 유일하나 그럴 거예요. 지금 현존 출시되는 카메라 중에서. 네. 사실 이게 걸림돌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 콘트라스트 AF의 장점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AF 모드에 막 나가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PDAF의 장점은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근데 콘트라스트 기반은 좀 느리거든요. 사실 그게 걱정이에요. 한번 써봅시다.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추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파나소닉의 가장 큰 단점은 어블링이에요. 노이즈가 더 낀다는 뜻인가요?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땡! 어블링이 뭐냐면은 내가 여경씨 눈에 AF 네. 맞추고 싶은데 눈에 맞았다가 눈썹에 맞았다가 귀 맞았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블링이 나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지금 방금 찍어보니까 AF 성능 자체는 네.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찍으면 몇 장 놓치는 수준인데 네. 어블링이 장난 아니에요. 한번 찍어봅시다. 어블링 멋있으면 창문 좀 떨리죠? 보이시나요? 네. 방금 보셨지만 떱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배경이. 네 배경이 움직여요. 배경이 원래 움직여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안 그렇거든요. 근데 되게 배경이 지그지그 이런 식으로 막 움직여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그지그 막 그래서 하잖아요. 이게 얼굴 인식, 눈 인식, 몸체 인식, 공무원 인식 기능이 다 돼요. 그런데 이걸 인식을 잘하고 잘 잡지만 컨트라스트 AF는 이게 검색하면서 컨트라스트가 맞을 때 AF가 맞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콘트라스트 AF를 DFD 기술을 사용하면서 AFC로 촬영을 하면은 눈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속눈썹에 맞출 때가 좀 많아요. 찍어볼까요? 지금 하나 사진은 잘 나온다. 근데 이 워블링이 뭐가 문제냐면은 네. 얼굴 인식 AF가 잘 되는데 이게 두 명 이상을 찍을 때 특히 더 심해져요. 두 명 이상 찍을 경우에는 그러면 초점을 누구한테 맞춰요? 둘 다 맞춰야겠죠. 심도를 좀 깊게 해야겠죠. 아. 싱글샷 AF로 찍는 게 좀 편하다. 그리고 파나소닉도 그걸 아는지 좀 기능을 추가했더라고. 세미 오토매틱 포커스인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AF on 미어 버튼을 누르면은 가까운 샷체를 잡고 AF 8 버튼을 누르면은 멀리 있는 샷체를 잡는 기술인데 이거 뷰파인더를 사용했을 때는 편할 것 같은데 LCD는 그냥 터치하면 되는데 전 유용할까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파나소닉도 AF 성능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고요. 그리고 스트라이트 AF가 돼요. 밤 하늘을 찍을 때는 무한대로 놓으면 안 되거든요. 무한대에서 약간 앞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아요. 근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아서 해줍니다. 알아서. 당연히 AF 피킹이 들어있습니다. AF 성능 총평하자면 정확하지만 빠르진 않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루믹스 S1R은 4700만화소 센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소니와 니콘의 BSI 센서가 아닌 다른 센서를 사용한다고 해요. 빛을 픽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레즈를 사용해서 신호된 작은 비율을 극대화시키도록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ISO 상용 감도는 100에서 25600이고요. 확장은 50에서 51200입니다. 그리고 최대 다이나믹 레인지는 50에서 나오고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약 14.1스톱까지는 지원한다고 해요. 이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전형적인 고화소 바디의 ISO를 가지고 있습니다. ISO 6400부터는 노이즈가 보이네요. 안부에서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색깔이 틀어지지도 않네요. 하지만 명부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일반적입니다.
이중 개인 설계를 통해서 ISO가 낮을 때는 다이나믹 렌즈를 높이고 ISO가 높을 때는 노이즈를 약간 낮추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그런데 다른 카메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이중 개인 설계를 했다. 사진 몇 개 찍어볼까요? 와, 약간 졸업 사진 같아요. 제가 파라소닉을 왜 좋아하냐면은 좋아하거든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일단 말할게요. 파라소닉 I love you. 파라소닉을 왜 좋아하냐면은 파라소닉 루믹스는 JPG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요즘 다 되지만 다 되는데 좀 직관적이게 설정을 가능해요. 그 스타일 보시면은 모노크롬, 모노크롬 L, 모노크롬 B, 영화 같은 다이나믹 렌즈, 영화 같은 비디오, 시네 라이크, 라이크 705도 지원하고요. 마이스 포토 스타일에 들어가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채도, 색상, 선명도, 노이즈 제어까지 세팅이 가능하고 이 세팅을 한 게 제가 색보정 하는 거랑 비슷하게 찍히더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그래서 보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나한테는. 이건 내 기준이야. 저는 JPG랑 RAW랑 같이 찍을 때도 JPG 성능이 발군이라서 놀랐어요. 괜찮더라고. 파나소닉 루믹스 S1R은 기기식 셔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때 네. AFS에서 초당 9장, AFC에서 6장이에요. 이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카메라를 쓰면서 연산을 딱히 안 하게 되더라고. AFS를 좀 쓰니까 되게 빠르게 연산 필요 없더라고요. 파나소닉의 아이덴티티가 하나 있어요. 바로 6K 포토랑 4K 포토인데 네. 이게 뭐냐면은 6K랑 4K로 연산을 초당 30장씩 하는 거예요. 초당 30장이면 영상을 찍는 거죠 거의. 그래서 6K로 초당 30장까지 가능하고 4K로는 초당 60장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해가지고 사진을 추출을 해줄 수 있어요. 물론 이 기능은 RAW 파일은 지원을 안 하고 JPG만 지원을 하지만 네. 정말 내가 스포츠 사진을 찍거나 내가 놓치기 싫은 장면이 있다 그럴 때는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면 약간 크롭되거든요 가운데가. 그런데 이거는 연산을 사용할 때 보통 멀리 있는 물체를 연산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큰 단점으로 조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4K나 6K 네. 촬영을 할 때는 내가 셔터를 누르기 1초 전까지 담기는 기능도 있어요. 셔터를 누르기 전까지 녹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 연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4K 포토를 이용해서 포스트 포커스랑 포커스 스태킹을 할 수 있어요. 네. 포스트 포커스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카메라에서 초점을 어디 맞출까지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커스 스태킹은 사진을 찍은 거를 합성해서 모든 장면에 초점을 맞는 사진을 붙이는 게 포커스 스태킹 기능이거든요. 네. 이거는 꽃 사진을 찍을 때 접사를 하잖아요. 접사를 할 때는 심도가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이 포스트 포커스랑 포커스 스태킹 기능을 사용하면은 그거를 모두 다 심도가 맞게 네. 찍을 수 있는 기능도 얘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49장 연사를 해서 합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상각대를 두고 촬영하는 거로 권장드리고요. 루믹스 S1R은 HLG 사진도 지원을 해요. HLG는 HDR TV로 볼 때 많이 쓰는 기술이거든요. 살짝 지금 레터링 걸렸어요. 너무 어렵다. 버퍼링 아닌가요? 버퍼링 레터링이 레터링이요? 그런 기술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우리 집에 HDR TV가 있다 그러면 네. HLG로 찍어서 8K랑 네. 4K로 뽑을 수 있습니다. 바로 따로 편집 없이 그냥 찍고 바로 오픈기에는 HDR 모니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모음 촬영 되고요. 모음 네. 촬영에서 연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해상도 모드가 있어요. 이게 4700만 화소가 이미 고해상도지만 이거를 8장 연사를 한 다음에 합성을 해서 187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삼각대가 필수고요. 8장을 합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원래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은 가만히 있는 물체를 찍을 때만 이용하거든요. 왜냐? 네. 이게 움직이면은 궤적이 기록돼요. 합성을 할 때. 그런데 이게 모드가 1이 있고 모드가 2가 있어요. 모드 1은 모든 거를 합성해서 궤적까지 남기겠다. 그래서 최고 화질을 뽑겠다는 게 모드 1이고 모드 2는 네. 움직이는 물체는 빼고 가만히 있는 물체만 합성해서 정상적인 사진을 만들겠다.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모드 1, 2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연을 찍을 때는 모드 2로 찍으면 잘 나오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드 1로 찍으면 좀 잘 나오겠죠. 이건 잘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오버레이 촬영이에요. 오버레이 촬영?
오버레이가 뭘까? 사진 위에 사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물건을 찍을 때 같은 앵글로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그렇죠. 상업 사진을 찍거나 내가 뭐 어디서 신발 좀 찍어주세요 하면은 다른 색깔의 신발을 똑같이 찍어야 되잖아, 보통. 아, 그렇죠. 그럴 때 오버레이 기능을 켜면은 내가 이미 찍어놓은 사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어, 어머, 되게 신기하다. 내가 이미 찍어놓은 사진을 LCD에 띄울 수 있어요. 되게 좋아.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앵글로 찍을 때 이걸 켜면 됩니다. 이거 정말 편하더라. 그리고 파나소닉은 PDAF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PDAF의 네. 단점이 없어요. PDAF의 단점인 밴딩 노이즈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사진 기능에 대해서 총평하자면은 정말 네. 좋은 기능들 다 들어있고요. 1700만 화소의 그 디테일은 다 살아있고 DR이 타사 대비 약간 떨어지는데 그게 아주 조금이라서 그렇게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동급에서 정말 최고다, 이건 정말 좋다, 사라 이렇게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건 진짜 사도 후회는 안 할 수 있다, 좋은 카메라 중 하나인 것 같다 라고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스펙부터 말하자면은 4K60p 420, 150Mbps, 4K 30p, 4K 네. 24p는 100Mbps, 420이고요. FHD 같은 경우에는 180p, 60p, 30p 지원을 네. 하고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FHD에서 24p가 지원을 안 해요. 4K에서는 지원하는데 네. FHD 지원을 안 하고요. 이게 파나소닉이 지금 S1이랑 S1R이 있는데 S1R 같은 경우에는 사진, S1 같은 네. 영상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S1 같은 경우에는 FHD 24p를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원을 안 해요. 좀 아쉽죠? 그리고 S1R을 영상으로 찍으시는 분들 많이 없겠지만 영상 스펙이 괜찮은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S1은 이게 파나소닉은 로그 프로파일을 구매할 수 있거든요.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S1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S1R은 구매가 안 돼요, 애초에. 그래서 V로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V로그를 찍으려면은 S1으로 가야 돼요. S1R은 안 되고요. 그리고 네. S1 같은 경우에는 4K 60p 422 10비트 촬영이 내장으로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안 됩니다. 영상용 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영상을 진짜 전문적으로 찍고 싶다, 그럼 S1을 네. 사용하면 돼요. 왜냐면 S1이 100만원 싸요. 로그가 안 되더라도 사진 스타일을 먹일 수 있어요. 뭐 시네라이크나 모노크롬이나 이런 걸 커스텀해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로그팔 잘 안 쓰거든요. 4K로 찍을 때는 1.09배 네. 크롭이 되고요. 4K로 찍을 때 AKS-C 모드를 지원하고 픽셀 바이 픽셀도 지원하네요. 그리고 바렐 문제가 요즘 많거든요. 얘는 제가 2시간 정도 찍어봤는데 발음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4K로 찍으면 15분 제한 시간이 있어요. 30분도 아니고 15분이잖아요. 네. 조금 좀 짧긴 한데 그냥 뭐 찍어주는 사람 있으면 찍을 수 있는데 FHD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FHD를 찍을 때는 그냥 녹화 눌러놓고 하면 되지만 4K는 네. 제한 시간이 있다.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난 단풍과 친구다. 그리고 루믹스 S1R의 최대 장점인데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이 파나소닉 루믹스 S1R은 6K 포토가 된다고 했죠. 근데 우와, 6K 포토에서 네. 세팅을 어떻게 하면은 6K 30p 10비트 영상 촬영이 돼요. 6K 포토에 들어가서 촬영 방법을 6K 연사 SS라고 이거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은 네. 영상을 찍어요. 그런데 이게 6K 30p로 찍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K 60p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6K 30p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를 사용하면은 3대 2 비율로 촬영이 되지만 네네. 그거를 16대 9로 자르면은 5K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진짜 고해상도 영상이 필요하다면은 그렇게 찍을 수 있어요. 정말 좋죠. 그런 기능은 S1도 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S1은 게다가 V로그가 되죠. 그래서 그렇죠, 6K V로그. 30p V로그가 돼요. S1은. 근데 얘도 6K 30p가 되긴 하는데 V로그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영상 스펙도 괜찮죠? 좀 놀랬어. 나도 몰랐는데 가르쳐줬어, 누가.
사실 이 루믹스 엑스톤 R 정도의 영상 스펙이면 뭐 찍을 건 전혀 없어요.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엑스톤 R을 샀지만 네.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른 카메라를 살 필요는 없다 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루믹스 엑스톤R을 쓰면서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게 인바디 손떨림 방지 들어있고요. 최대 5.5스타까지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지금 제 렌즈가 2400인데 이 렌즈에도 손떨림 방지가 있어서 손떨림 방지가 있는 렌즈를 끼우면 듀얼 IS가 작동이 돼서 네. 최대 6스타까지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흔들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만 흔들리는 거는 약간 살짝 떨리는 거는 다 잡아요.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는 부스트 IS랑 EIS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게 부스트 IS를 키면은 크롭은 안 되는데 EIS 같은 경우에는 그걸 켜면은 약간 크롭 되거든요. 1.1배? 1.2배? 그런데 그거 두 개 켜면은 속도방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이건 찍어볼게요. 찍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걸어면서 찍어도 딱히 안 흔들리거든요.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잔 떨림이 없어요. 이게 많이 떨리는 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손떨림 방지는 정말 좋더라. 특히 영상을 찍을 때 정말 좋더라. 게다가 이게 왜 더 좋냐면은 이게 무거워서 또 덜 떨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아 무거우니까 힘을 조금 더 줘가지고. 맞아요. 원래 그렇거든. 가벼우면 많이 떨리거든요. 아 그치 가벼우면 그리고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 카메라냐 제일 중요하지. 네. 누구한테 필요한 카메라냐. 지금 이렇게 스펙을 따지고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정물을 찍거나 풍경을 찍거나 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정확하고 스튜디오에서 룩북을 찍을 때는 네. 정말 좋은 카메라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고해상도 모드도 있고 애초에 해상도가 4700 화소기도 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망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웨딩 사진을 찍을 때 그리고 네. 이벤트를 찍을 때 그리고 스포츠를 찍을 때 그냥 일반 2인 이상의 인물을 찍을 때는 조금 망설임이 있어요. 왜냐면은 네. 한 가지 이유야. AF-C가 느려. 아~ 버블링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은 AF를 잘 맞출 자신이 있다면은 이 카메라는 좋은 카메라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좀 신경이 쓰여요. 아~ AF 때문에. 네. 그거 말고는 좋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물을 많이 찍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 카메라. 저는 좋은 카메라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찍거나 웨딩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 버벅일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이 카메라를 총평하자면은 고해상도도 되고 연사도 되고 JPG 색깔도 괜찮고 그리고 바디 자체의 신뢰도가 높아요. 편의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오버레이 촬영이라던가 라이브 뷰 부스트라던가 흩떨림 네. 방지가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이 카메라는 좋은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정말 정확하고 빠른 AF-C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루믹스 S를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누구는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화소나 화질이 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중요한 요소는 어디든 함께할 수 있고 변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루믹스 S는 믿을 수 있는 친구죠. 나의 루믹스 S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랑해요 해야지 이제. 아, 그... 사랑해요. 안녕. 끝.